안녕하세요, 요셉입니다. 오늘은 인간관계 쉽게 풀어나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간다, 서툴다, 이런 기준이 뭘까요? 많은 기준이 이제 우리한테 있겠지만, 내가 그 관계에 의해서 행복하냐 아니냐, 이것이 대단히 큰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,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, 뭐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으면 아, 내가 인간관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일도 잘 풀리고,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는 거지, 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나는 그냥 꾹 참고 희생하고 별 트러블 없이, 일단 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냥 별 트러블 없이 지나간다,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, 또 그 이외에 어떤 그런 문제,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착각하는 문제들,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팁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쉽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. 첫 번째는, 사람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을한테 묻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갑이다, 을이다,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.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얘기를 해보면, 그 사람의 정확한 인품은 그의 을이 제대로 알려준다는 거죠. 공감하지 않으세요, 여러분? 예를 들어서 이제 김 부장한테 김 과장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, 사실.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정도는 알겠지만, 그 사람의 인품을 김 부장이 정확히 알까요? 부장인데 당연히 과장은 뭐 공손하게 잘하지, 막 이렇게 뭐 개기겠어요, 뭐 어떻게 하겠어요? 그 사람 착실하지, 예의 바르지. 근데 그 말이 후배한테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지,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한 인품은 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죠. 과장님 어때?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. 뭐 책임감 있고 정직한지, 어떤지 후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넓은지, 후배들이 훨씬 더 잘 알죠. 그 사람의 평판은 후배들한테 듣는 게 정확하고, 예를 들어서 뭐 경비 아저씨, 단골 식당 아줌마, 그리고 뭐 청소 아줌마, 이런 분들한테 듣는 게 훨씬 더 좋죠. 정확하죠. 그리고 거래처,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갑이라고 할 때 그 을이 되는 어떤 그런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더욱더 정확한 인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갑일 때 본성이 더 잘 드러나죠. 을일 때 누구나 잘 보이기 위해서 잘 합니다. 내가 굳이 잘 보일 필요 없는 누군가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. 자, 두 번째,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하게 된다면 네 배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 원칙을 지키시자고요. 이제 그 입장을 한번 이제 바꿔보시자고요.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가 이제 연락을 해와서 뭔가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뭐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뭔가 이제 수고스러운 일을 부탁하면 좀 난감하겠죠. 그리고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생뚱맞게 전화해서 왜 그런 일들을 부탁하지?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. 당황스럽거나 이제 부담스럽죠.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좀 생뚱맞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제 들어주는 거죠. 근데 그러고 나서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들어줬어요. 그런데 또 조용해요. 그 다음부터 계속 조용해요. 그러고 나면 그 사이클로 이제 딱 한 번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만약에 거꾸로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가정해 보자고요. 이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. 내가 연락 한 번도 몇 년 동안 안 한 그런 예전에 전 직장 동료였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부탁을 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게도 들어준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원래부터 연락하고 있던 사람한테 그 정도 이제 그 부탁을 들어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, 지나가던 길에 이제 어우 차 한잔 합시다, 그럼 뭐 차를 마시던지 아니면 뭐 그 회사에 이렇게 뭐 그 이제 동료들이랑 먹으라고 이제 막 그런 테이크아웃해서 막 차를 갖다 주던지, 이 정도 하고 끝날 어떤 그런 고마움의 크기였다고 하면,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연락 안 했던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네 배로 해야 된다는 거죠. 차를 살 게 아니라 만나서 밥 사고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고,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고맙다고, 그때 정말 도움 받아서 내가 참 잘 넘겼다 그 상황을, 고맙다고 다시 막 문자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 되면 다시
안부, 명절 잘 보내라고 안부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또 얘기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뭐 연락해서 만나든지, 이렇게 한 4배 정도, 원래 친하던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의 감사를 표시해야 그 사람 과의 관계가 뭐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서로 잘 맞는 성향이 아니라서 안 만나더라도 그렇게 네 배로 갚는 것이 어떤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봤을 때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세 번째,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. 공감하시죠, 여러분? 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생각이에요.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를. 곁에 나한테 이제 잘해주는 사람은 항상 뭐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. 우리가 사실 무심코.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부르면 언제나 오고 꾸준히 일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, 너무 그렇게 당연한 친구들 있죠.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친구가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함께하면 그냥 폼나는 친구도 있어요. 그럼 어떤 친구한테 더 잘해야 될까요? 일단 나한테 그 어떤 이제 함께 있어서 이제 악세사리처럼 좋은 친구들도 물론 있고, 그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잘 지내야 되겠지만, 어쨌든 내 곁에 항상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, 그 친구가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정말 고맙다고 다시 일깨워서, 나도 이제 일깨워서 생각하고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. 그게 이제 인간관계를 우리가 정말 평생 잘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, 그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친구 있잖아요.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친구나 동료나 뭐 지인들. 그러면 나한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거구나, 저 친구랑 놀지 말아야지, 이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죠.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잘해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알고, 아, 내가 인맥이 많으니까 저 친구는 세일즈를 하니까 내가 참 필요한 거야. 그럼 뭐 그런 대로 도와주면 되는 거고. 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, 그런 친구를 정말 그 그냥 순수하게 나랑 친한 친구라고 착각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입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내가 그런 인맥이 없어지면 저 친구는 당연히 나한테서 멀어질 거야 라는 걸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떠나더라도 뭐 별로 상처 없고, 그렇게 거품이 없고,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바라는 게 없어도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상대적으로 더 감사하고, 이러는 게 중요하죠.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, 이런 게 중요하죠.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말 밥을 내가 정말 자주자주 사야 되는 친구가 누군지, 동료가 누군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이제 회사 그만두고 대단히 이제 뭐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어떤 그런 기간 동안, 그런 이제 짧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, 원래 회사에 있을 때보다 그때 알던 지인이 완전히, 그때 제가 힘들 때 정말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너무 저를 격려하고 도와주고, 막 저 힘드니까 막 운전해갖고 어디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더 막 저한테 이렇게 착 밀착해갖고 옆에 있어줬던 그런 지인들.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고 나선 이제 너 이제 회복됐으니까 이제 혼자 이제 알아서 좀 잘 살고 있어, 내가 바쁘니까 라고 해서 조금 소원해진 분들도 계시고, 뭐 그러든지 말든지 좋았던 상황이든지 나빴던 상황이든지 여전히 계속 곁에서 저를 응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저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정말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고맙다고 얘기하고, 안부도 자주 내가 먼저 전하고, 그리고 정말 밥도 잘 사고 그런 거.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을 알아차리고 귀하게 옆에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케어하는 거, 이런 거 우리들이 관계를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,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크게 고마워하는 거예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죠. 오래도록 있어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밥 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거 안 사줘요.
그거를 막 너무 고마운 사람한테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? 입장 바꿔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아, 어떤 작은 일에 내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누구한테 이제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머리 간단한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. 사무실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. 그래서 그 이렇게 갖고 가면 어우 이런 거 뭘 사오셨어요?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밀어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막 꺼내보고 막 포장지 뜯어보고 막 감탄하고 이거 너무 맛있겠다. 그리고 먹는 거면 꺼내서 당장 이제 막 같이 먹어보고 우리 커피랑 해서 먹자 이러고 먹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과자 한 상자라도 너무 기쁘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그것도 굉장히 좀 센스가 중요한 건데, 홍삼을 이제 제가 이제 선배 사무실에 갔더니 홍삼을 사고 갔어요. 그런데 그 사고 갔더니, 저하고 이제 둘밖에 없었을 때는, 나 너무 기력 달린다. 이거 정말 잘 사왔다. 이러면서, 우리 한 포씩 먹자. 이러면서, 저도 한 포 주고, 이제 그 선배님도 한 포 먹고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, 이 선배님이 홍삼을 좋아하는구나. 다음번에 또 사갖고 갔어요. 그랬을 때 그 선배님이 똑같은 선배님이신데, 이러는 거예요.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꺼내지 않아요. 이거 뭐지? 저기 너무 사람 많다. 나눠주려면 너무 많이 나눠줘야 돼. 비싼 건데. 나중에 나 혼자 먹을 거야. 이해하지 다들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? 예.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? 그 정말 홍삼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? 그게 아니라 그걸 사간 저에 대한 배려인 거죠. 고마움의 표현을 굉장히 센스 있게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. 여러분들도 이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 볼까요? 친해도 실수는 사과하는 거예요.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나라가 없죠, 사실. 취해서 한 소리는 그냥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.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잖아요. 평소에 하고 싶은 말, 그것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필터 없이 막 날렸어요?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숨어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사과하셔야 됩니다. 아, 술 때문에 그런 건데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사과하는 거. 후배한테나 누구한테나 내가 어저께 좀 그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것 같다. 술 기운에 미안하다 라든지 잘못한 일은 특히 후배나 이제 어린 뭐 친구들이나 특히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더 정확하게 사과하는 거, 그런 습관, 그런 태도가 우리를 인간관계를 대단히 견고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.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